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행중유정입니다. 행하는 가운데 정득함이 있다. 행하는 가운데 정득함이 있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법문의 주제는 대성 경전의 힘으로 천도하다. 천도 기도에도 요령이 있다.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종 7재 가운데 3재를 앞두고 특별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관련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라가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 의상대사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화엄경의 요약본으로 알고 있는 법승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의상대사는 왕족 출신으로 출가하여 당시 당나라로 가서 유학하였습니다. 중국 화엄종 제2대 조사인 지엄스님으로부터 화엄종을 수학하고 법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라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태백산에서 오래 머무르셨는데 그때 대사를 따르는 무리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제자 스님들 열 분이 계셨습니다. 이 가운데 진정법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으니 오늘은 진정법사께서 어머니를 천도하여 좋은 세상에 올려드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법사는 신라 사람으로 출가 전 소견으로 있었을 때는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의 방위병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집이 하도 가난하여 장가도 들지 못했습니다. 홀로 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군 복무의 여가를 틈내어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탁발 스님이 문 안으로 들어와 절지을 세부치를 시주하라고 독려하였는데 혼자 집을 지키던 어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솥 하나를 내줘버렸습니다. 오후 늦게 아들 진정이 돌아오자 눈치를 보며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아들은 오히려 반색을 하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불사에 보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이후 두 모자는 솥 대신 깨진 기와장 위에 음식을 올려 익혀 먹었습니다. 진정은 어느 날 군대에서 듣기로 의상대사가 태백산에서 불법을 강론하는데 모두가 환희심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은 발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한 후에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어머니는 당장 출가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얘야, 인생은 빨리 흐르고 부처님 법은 만나기 어려운데 효도를 다 마친 후면 너무 늦단다. 내 생전에 네가 부처님 진리 말씀을 깨달았다고 들려주는 것만 하겠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에 아들 진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년에 오직 제가 있을 뿐인데 어머님을 홀로 두고 차마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타일렀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 때문에 출가하지 못한다면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한평생 맛난 음식으로 몇 끼마다 풍성하게 나를 봉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효도가 되겠느냐?
나는 남에게 옷과 밥을 빌더라도 타고난 소명은 누릴 수 있을 것이니 나에게 효도하려거든 절대 고집을 피우지 말거라. 어머니는 곧 일어나서 살독을 딸딸 긁어내어 3, 4일간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을 만들어 부침에 넣고는 아들에게 당장 떠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진영은 흐느껴 울면서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극구 거역하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제3, 제4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작심한 듯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같이 살아도 남과 사는 일이 될 것이다. 라며 냉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진정은 눈물 흘리며 어머니께 큰 죄를 올리고 밤낮 사흘 동안을 걷고 걸어 태백산 의상대사 거주처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의상대사를 은사선임으로 추구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상대사를 모신 지 3년 만에 어머니의 부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진정법사는 가부좌를 털고 선정에 들어가더니 7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왕생극락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진정법사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얘기를 스승 의상대사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상대사는 진정법사의 어머니를 위하여 소백산 추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정법사의 어머니 왕생극락을 발언하며 경전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경전은 대사의 전공이었던 화엄경이었습니다. 진정법사 어머니의 왕생극락을 발언한 대법회에 3,000명의 스님들이 모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90일간 법문이 진행되었는데 50여일이 지나자 진정법사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생천의, 나는 이미 하늘에 태어났다. 이때 이 법문을 지통이라는 스님이 강론의 요지를 뽑아 두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추동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전 살림법회를 통하여 어머니가 극락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 신도님들은 누구를 천도하고 싶으면 경전을 읽으십시오. 대승 경전을 사경하고 독송하면 천도할 수 있습니다. 천도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다는 뜻입니다. 스님들이 천도제 지낼 때 외우는 모든 연불이 사실은 다 대승 경전의 핵심 말씀입니다. 한편 스님들이 천도제를 지내드린다 하더라도 가족, 친척의 입장에서 같이 경전 독송에 드려야 합니다. 힘을 모으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백중 천도 중이고 하니 더욱 신심들을 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열심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 모집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변도량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달빛 방생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 2시에 우학스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모일서는 11층 공덕대탑 사경봉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 불교대학 저녁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공부합니다. 9월 7일 개강이며 선착순입니다. 교재는 무료이고 학비는 월 만 원입니다. 회주 무일우학스님의 직강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